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옮을 수가 있습니다. 아, A형 간염. 네, 하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데요. 술잔으로 전혀 옮지 않고요. 찌개 같은 것을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문제가 나왔죠? 하루에 석잔 이것을 마시면 간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소주면 뭘까요? 소주면 어떻게? 일단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예요? 자, 쓰세요. 하나, 둘, 셋. 아, 물이 많네요. 물 많. 그런 녹즙을 하루에 좀 연하게 해서 계속 하루 세 잔씩 마시면. 그 식물에는 기본적인 독소가 다 있어요. 근데 독소를 걸러주는 기관이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맹물일 것 같아요. 맹물. 물, 그냥 생수. 예. 윤영수 씨는 커피? 네, 커피. 근데 저 와이프가 커피를 마시면 좋은 성분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줬거든요. 그거의 간 기능에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들었어요. 아니요. 확실히 저희 와이프한테 확실히 들었어요. 이거. 이게 만약 맞으면 정말 윤영수 씨는 제가 잘 가신 거예요. 잘 간 거죠? 네. 잘하신 거예요. 교수님,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있습니다. 오, 아, 있어요. 나왔어요. 드세요, 드세요. 커피 다 먹고. 인터넷에서 봤어. 자, 인들레. 네. 정답은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정답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지방간도 좋아지고요, 간경화도 좋아지고 최근에는 커피가 간암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커피를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한 잔을 마시면 간암 발생이 거의 한 30%가량 줄고요. 세 잔을 마시는 분은 거의 60%까지 간암 발생률을 낮춥니다. 네. 그럼 다섯 잔 마시면 어때요? 열 잔 마시면 어때요, 선생님? 그러면 더 줄이는 네. 거지. 실제적으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요,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그런 건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맞게 적당하게 드셔야죠. 그러니까요. 3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커피 장사 20년째 제가 하거든요. 오. 근데 최양라 씨가 오면은 꼭 아메리칸 스타일로 3잔씩을 마시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생명이 한 80까지 될 것 같아요. 다시 장수. 양라 형이 또 한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예. 네. 커피 이외에도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소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만 해도 그 술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헛개수물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려 마시는 거예요? 네, 이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사서 네. 그거 많이 간에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하나만 네. 가져가시면 돼요. 이름표도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말고 그냥 좋다고 생각되는 거 가져가라고. 이게 좋으면서 먹고 싶어. 자, 떡. 야, 오늘 마늘집. 마늘집? 오늘 회가 안 나가네요. 자, 간단합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맛을 보시는데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면 간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네. 맛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직 드지 마.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아니, 지금 이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작가들이. 이상한 게. 연근이 아니라 고물 수도 있어요, 고물. 아~ 이해정 씨도 아니에요. 이해정 씨는 이해정 씨. 맛있어요? 아니, 많이 드셨어요. 저희 다 겨자일 수도 있거든요. 겨자인데 맛있다고 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사비인데 맛있다고 했습니다. 굴 갑니다, 굴. 맛있겠다. 뭐야? 표정은, 표정은 좀 안 좋은데, 연기하시는 맛있어요? 건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럼 팽현수 씨, 헛개나무. 헛개랑 상관이 없어? 간이랑? 어떻게 해. 아우, 이거 독약을 넣은 것 같아. 아우, 써. 하나 묵직하게. 다시마와 미역은 참 바다의 간이라 할 수 있지. 잠수님 말고 해독작용을 하니까. 그 안에 겨자나 고추냉이 들어있을 수 있어. 혀부터 나와. 어, 맛있다. 맛있어요? 오, 뭐야. 아유, 큼지막하게 집어넣으시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정주리, 마늘집 갑니다. 마늘집 안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간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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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세요. 네, 쑥. 괜찮은데? 어, 맛있어요? 어, 예. 맛있어요? 괜찮아요. 아우, 맵구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